시작할까요? 당신을은 안았다 오죠. 그리고 사랑하다는 그 동사는 아이시테루입니다. 그래서 안았다오 아이시테이마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런 일본말 있을까요?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스루라는 동사보다는 스키다라는 형용동사, 나형용사를 많이 쓰죠. 그래서 안았다가 스키데스. 나니나니가 스키는 무엇을 좋아하다 또는 무엇을 좋아하다, 아주 아주 좋아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연인끼리 사랑하다라고 얘기할 때도 스키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안았다가 스키데스 라고 하면은 우리말 어감에서 당신 너무 사랑해요. 너 정말 사랑해 라는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해요 라고 얘기할 때는 안았다가 스키데스. 좀 더 편한 사이일 때는 안았다나고도 스키요 라고 반말을 할 수 있죠. 그럼 자 따라해 볼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안았다가. 안았다가. 스키데스. 스키데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안았다가 스키데스. 안았다가 스키데스. 안았다가 스키데스. 안았다가 스키데스. 예, 그럼 반말로 해볼까요? 안았다노 고도. 안았다노 고도. 스키. 스키. 안았다노 고도 스키. 안았다나 고도 스키. 예, 좀 더 감정을 살려서 해야 사랑하는 사람이에게 전달을 낼 수가 있겠죠. 안았다나 고도 스키라고 하면 누가 사랑을 해주겠어요. 그러면 자 감정 넣어서 안았다나 고도 스키. 안았다나 고도 스키. 예, 안았다나 고도 스키. 이 표현 꼭 기억해 주세요.